안녕하십니까. 후보구 오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세 가지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인 에코타운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지원사업은 왜 진전 없이 거진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시는 용인 레스피아 증설 사업을 하며 유은 1위와 신원 1위 주민에게 마을 회관 및 공동 창고 부지 지원, 신원 4위 도시기획도로 소 2-44호와 소 3-47호 개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후 2020년경 주민들이 추가로 개설한 신원 1위 도시기획도로 소 3-6호의 개설 또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 레스피아 증설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시는 21년 상반기 중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원 4리 도시계획도로 또한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1년에 보상을 진행하여 22년에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났고 주민과의 약속 시점으로부터는 7년이 지났음에도 주민지원사업의 진행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간의 협의 과정에서 주민지원사업 내용이 바뀌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또한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15억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하나로 합치시키기까지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의원 또한 잘 알고 있지만 신속, 정확한 업무 또한 역시 시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에야 용인 에코타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유은 1위와 신원 1위 마을회관 재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지원 사업이 의결되었지만 주민들은 앞으로도 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 에코타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동고속도로 용인 IC 주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골프장 등 굵직한 유명 관광지들이 많아 한 해 약 1,100만 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용인시의 첫 관문인 용인 IC를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용인 IC 인근은 좁은 진출 인로와 극커브 구간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방문객에게는 불편하다는 첫인상을 남기며 용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간 용인시는 급속한 발전으로 인구 110만이라는 특례시로 성장하고 수지구와 기흥구가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유방동을 필두로 용인 IC 주변은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주요 관문에 그 지자체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아름답게 꾸며 도시 이미지를 단장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 용인시는 어떻습니까? 용인 IC 인근 유방동 320-9번지에는 2010년에 설치되어 도시공사로부터 기부 체납받은 벽천 분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작년 경기도민 체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5년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해 예산 낭비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옆인 유방동 320-8번지 일원에는 약 6,000제곱미터 규모의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해당 부지는 비록 한국도로공사의 소유이나 점령허가가 가능한 곳으로 시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방동 주민들은 2011년부터 인근의 소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2016년 3월 17일 제206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시는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고속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부지는 용도 폐지를 통한 유상 매각이 가능하며 산책로, 정자 등
주민 편의시설의 설치는 내각 없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을 우선하며 본 사업을 등한시하고 여러 이유를 들며 조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 조성이 여건이 안 된다면 간이 휴게소나 주차장, 하다못해 용의를 상징하는 조형물의 설치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해당 부지에 재정비를 요청하며 114명에 달하는 유망동 주민들의 영원히 담긴 탄원서가 공의회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용인 IC 조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향후 추진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림동 공동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처인구에는 인구 1만여 명의 소규모 동이 있는가 하면 유림동처럼 13.62제곱킬로미터 면적에 3만 7천여 명이 살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특히 유림동은 처인구 읍면동 중 최다 인구가 사는 곳이자 지난 5년간 7% 이상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평지구 서희 힐스테이트 지역주택조합 1963세대, 고림 진덕지구 고진역 힐스테이트 2703세대, 보평 2지구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1721세대, 고림지구 양호 3차 627세대 등 총 7014세대가 연말에 입주를 앞두고 있고 이는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도 약 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시의 분동 기준 4만 명 이상에 부합하는 예상 수치를 훌쩍 뛰어넘고 계획되어 있는 인구 유입만으로도 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림동은 동안천을 따라 법정동인 유방동과 고림동으로 자연스럽게 나뉘어져 지리적으로 보나 주민생활권으로 보나 행정구역상 나누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미 유림동 주민들이 분동에 대하여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시 또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기하였는 바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분동을 추진하여 주시고 그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행정서비스 현장을 통해 시정이 시민을 위해 존재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의 고객인 시민에게 진로폰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시가 선언한 행정서비스 현장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